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포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이곳 죽도시장에는 오랜 세월 뚝심 있게 한자리를 지킨 우리가 만나볼 노포가 하나 있는데요.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모든 것을 이뤄준다는 그곳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열쇠 하나로 죽도시장에서만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며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함경도가 고향인 부친이 1949년에 손수레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대를 이어오고 있답니다. 군부대 옛날에 어른이 계실 때 있었던 거고, 요거는 일제 건국이라는 학구조라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지금도 뭐 생산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어요. 한 40년? 넘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내가 안 없애버리죠. 이봐라, 채워버리는 거.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의 아버지는 낡은 손수레에 연장 몇 개만 챙겨 싣고는 온 시장통을 누비며 다니셨다는데요. 현재부터 옛날 과거를 다 알리는 게 뭐냐면, 부친이 계셨기 때문에 이 가업이 있어지면서 하는 거지. 가업이 없다면은 내 혼자 중간에 들어오면 한 부분만 공부하더래요. 가업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수가 되고, 또 거기에 또 발전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해가 지금까지 오는 게 가업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쇠 산업이 가장 흥했던 시절은 1980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덩달아 열쇠를 찾는 고객들도 크게 늘었답니다. 전에는 뭐 울진 쪽에는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울진 쪽에 열쇠 가게가 없었으니까, 이쪽 영덕이나 뭐 이쪽으로는. 지금도 뭐 울진에 영덕이나 울진 이쪽에 원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어엿한 가게도 차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시기에 디지털 도어락 시대를 맞으면서 한 번의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가 아닌 공부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하죠. 뭐 쉽게 하면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디지털 도어락 이런 거 지금 연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래. 그냥 이런 종류로 만들어가 지금 쉽게 번호를 이자 묻을 때 신분 확인되면 열어주려고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주까지도. 뭔가 바쁘게 연장을 챙기는 김건식 씨. 차까지 타는 걸 보니 어디 출장을 가실 모양인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만능 열쇠키 그가 출동합니다. 지금은 배 열쇠 맞춰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걸 분해하러 갑니다. 지금 그건 가게 와서 작업해야 되는 작업이라 가지고. 오늘의 의뢰인 바로 손장님이셨네요. 이 문이 글쎄 고장이 났나 봐요. 배일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많았고, 이는 고급형이 들어가요. 이게 열쇠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체득한 기술에 다양한 경험까지 겸비한 그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내일까지 좀 시간 주시죠. 예, 왜냐면 녹이 많소 그러니까 일이 가게가 다 많소. 제가 지금 좀 문이 탈라가지고 그것도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포항에서 최고 잘하신다 한번 모셔와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금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열쇠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우리 일은 항상 보면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바쁠 때는 또 못하고 하다 보면 들어가야 되지. 아직까지 저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죠. 좋은 말씀 있으면은 또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좋은 것도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가르쳐서도 못 하는 게. 아, 또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말은 조금 무뚝뚝하게 해도 열쇠에 진심인 사람들에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답니다.
포항 열사에서 제일 오래 하셨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도 최고 1등 열사업 중에서는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 일도 많으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맨날 힘들어해요. 본인 몸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아파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아 내가 없으면 포항의 열쇠를 누가 지키나 이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저런 생각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좀 몸을 좀 생각했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건식 씨. 아, 전부 담아 있는 거네요. 꽉 잠겨버린 금고 과연 열었을까요? 예, 쉬운 것 같아서 안 그래. 이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갈수록 견고해지는 잠금 장치를 마주하는 일이 긴장되진 않을까요? 하나따라 감각이 오고 안 오고, 아까 제 문 열 때 빨리 열고 안 열고 그런 차이였어. 거기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뭉치 가는 거는 별로 뭐 냉 열쇠 안에 똑같은 원리. 20대 중반에 시작한 이 일이 처음부터 그의 적성에 맞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쇠줄로 금속을 깎으면서 복잡했던 마음을 다잡고 희망이란 문을 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갔죠. 처음에는 안 맞았어요. 나도 뭐 맞는 직업이 있겠나마는 100%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 천직이 됐지. 열쇠라는 직업이 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지금은 이제는 뭐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러고 딴 것도 하기 싫고 이거 막 계속 해왔는 건데 뭐 억지로 뭐 딴 거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제는 새로운 잠금 장치들을 봐도 두렵기보단 또 다른 기술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된다는 김건식 씨. 딴 사람은 하향 직업이라는데 나는 발전하는, 앞으로 무궁무한 발전이 있는 직업이고, 왜냐하면 첫째는 투자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럼 모든 게 이제 합의되어야만 이게 발전이 되는 거지. 실질상 투자도 안 하고 돈 벌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술이 없으면 투자를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이게 지금 앞으로도 무궁무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창업주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열쇠 수리를 유업으로 삼고 매진했는데요. 그런 그에게도 마지막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해가 내 몸 건강하고 앞으로 뭐 90이 되든 100살까지 될 수 있도록, 영업할 수 있도록 이 포항에 있는 분하고 이래 다 모든 우리 열쇠인들하고 지인들하고 내가 있는 거 기술을 가르쳐줄 때까지는 좀 같이 했으면 바람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자부심과 긍지로 버텨낸 가업. 앞으로도 100년 노포가 될 그날까지 희망을 열어가는 그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목, 양국은 방산면. 물 맑기로 소문난 이곳에는 양구 백자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백토의 주산지이자 조선 백자의 시원지인 만큼 양구 백자의 역사를 소개하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박물관. 옛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 백자의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어 문체부에서는 양구 백자 박물관을 로컬 백 지역문화 명소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000점의 백자 작품이 전시된 이 공간은 여러 전시실 중에서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색적인 공간. 양구 백토를 사용했다는 공통점 외에는 성형 방식도 주제도 더없이 자유로운 작가 천명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양구 백자 박물관이 수년에 걸쳐 완성한 시그니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양구 백토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천명의 도예가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작품을 이제 빛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천 개의 빛이 되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 도예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고. 관람 동선을 따라 박물관을 둘러보다 보면 어느덧 이곳에 닿게 됩니다. 얼마 전 문을 연 박물관 내 카페인데요. 백제를 주제로 한 휴식 공간답게 온통 흰색, 일색. 곳곳에 진열된 작품과 소품들도 모두 백자입니다. 꽃병도 찻잔도 전부 양구 작가들의 작품이란 말씀.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뭐 저희 박물관의 뭐 직원들이라든지 여기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이 양구백토를 이용해서 성형을 하고 또 양구백토를 이용해서 만든 유약으로 작품들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도자보다는 현대 도자들도 좀 관람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자라고 하기엔 흰색이 아닌 작품들도 보입니다. 청자처럼 푸른 빛을 띠는가 하면 이건 아예 통나무 같은데요. 이것들도 전부 백자 맞나요? 잘못 갖다 두신 거 아니죠? 파랗고 뭐 하얗고 또 뭐 진짜로 파랗고 검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백자 청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색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떠한 흙으로 성형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작품들은 다 백토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검게 보이지만 얘는 백자인 거예요. 흑유 백자, 뭐 청유 백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카페 입구에는 도공들의 동상이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것도 평범한 조형물이라고 생각하면 섭섭합니다. 모두 양구의 실제 작가들을 본떠 만든 동상이라고요. 동상으로 보는 내 모습,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제 모습을 본떠서 만든 동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를 만들 때 그중에서 이제 좀 특별한 과정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동상 제작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제 모습이 닮아서 그런지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 카페에는 특별한 음료도 있습니다. 아이스티 주문이 들어왔나 했더니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붓는 바리스타. 손님들이 많이 찾아서 추가된 메뉴, 일명 아샤추입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아샤추라는 건데 복숭아 아이스티에다가 샷을 추가하는 거를 아샤추라고 합니다. 최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분들이 오시면은 이 아샤추라는 메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군인들은 물론 도예 작가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는 박물관 카페. 한때 창고였던 유휴 공간이 카페로 재탄생하면서 작가들 간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카페가 사실 방산면에 없었는데 생기니까 뭐 이렇게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끝나면 좀 어디 앉아서 뭐 한번 마시고 싶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책도 들고 와서 읽기도 하고 또 만나실 분 있으면 오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가지고. 네. 생강차도 직접 만드신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으러 오고 그럽니다. 박물관 안에 꾸려진 특별한 카페를 찾아 이번엔 춘천으로 가봅니다. 분명히 박물관 안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숲길. 실내 공간인 박물관 로비가 월정사 전나무 숲길로 바뀌었습니다. 시야를 가득 채우는 LED 화면을 통해 가만히 앉아서도 강원의 명소들을 여행할 수 있는 이곳. 일명 실감 영상 카페라고 불리는 국립춘천박물관의 미디어 아트입니다. 관동 팔경과 금강산, 고군 구곡 등 옛 선비들이 유랑을 떠났던 강원 지역의 이상향들을 실감 넘치는 재현 CG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감상해 보니 왜 선비들이 그토록 많은 시와 그림을 남겼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박물관 가면은 원래 이런 유물들 같은 거 이제 신기한 부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 신비한 부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보신 방문은 처음이고요. 와보니까 정말 색다른 경험이고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지난 2020년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한 국립춘천박물관. 박물관은 어렵다는 이미지를 벗고 2층 높이의 중앙홀을 고해상도 LED로 가득 채우면서 박물관 로비는 최고의 여행지가 됐습니다. 특정 전시관 안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가는 로비를 선택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도시계획에 오픈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실내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무조건적인 공터보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작은 휴식처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유물들이 있는 전시실 내부가 아니다 보니 보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감 영상 카페. 이렇게 잠시 앉아 쉬면서 음료와 간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카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가족도 많은데요. 박물관 이제 어렵지 않아요. 때론 고즈넉한 산사가 되고 때론 시원한 동해바다가 되니 이만한 힐링 여행지가 없습니다. 저희 되게 멀리서 왔거든요. 원주에서 왔는데 여기 미디어 아트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또 마침 카페가 있고 되게 여유롭고 또 잔잔한 음악 속에서 되게 일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도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막 떼쓰지 않고 되게 차분하게 잘 있네요. 본관 로비의 카페도 유명하지만 어린이 박물관에 새로 문을 연 브런치 카페도 인기 급상승 중.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가족 손님이 많은 만큼 이곳에선 달콤한 케이크를 포함해 어른과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메뉴를 구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철 인기 메뉴는 수제청 생강차. 생강은 일단 잘 까서 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저의 방법은 그 얇게 썰어서 생강의 맛을 깊게 내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출퇴근하는 기분은 이제 춘천 박물관은 워낙 자연 경관이 좋고 또 여기 워낙 옆에 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출근할 때마다 사실 되게 힐링 받는 기분으로 즐겁게 출근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엄마 아빠에게는 쉼터가 돼주는 박물관 카페. 더 이상 박물관은 학교 숙제 때문에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박물관은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자 여행객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주에 살아가지고요. 친정 왔다가 네, 애기들 데리고 한번 왔습니다. 밑에서 이제 신나게 놀고 올라와서 목 한번 축이고 네, 책도 읽고 하면서 자다가 이제 자다가 늦어요. 역사를 배우며 멋진 전시도 관람하고 카페에서 사람들과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고 박물관의 담장은 점점 낮아져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근처의 박물관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여유의 달콤함이 최고의 휴식을 선사할 테니까요. 한지는 내 삶이에요. 내 생활이고. 오래 보아야 예쁘다. 나태주시인의 들꽃과 똑같은 마음.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60호 색재장 김혜미재입니다. 아유 이뻐라. 아유 이렇게 이쁘니. 제가 꽃꽂이는 전라북도 예술회관에서 100명씩 거느리고 14년을 했어요. 한 해도 안 걸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무슨 프로그램에 싹 스쳐가는데 색지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고 보고 그냥 너무 경이롭고 놀래가지고 그날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 색 좋다 이 색. 이것도 좋다. 색재가 처음 제가 공부할 때는 한 40가지가 넘었어요.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요. 보세요, 색이 미숙인데도 이렇게 색이 다양해요. 색이 다변증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그냥 심장이 뛰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곳은 한옥마을, 제가 사는 곳이고요. 제 작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됐는데요.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의 색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화재가 된 것이 여인들이 썼던 색지를 담는 상자예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요? 제가 국립민속박물관을 10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신비롭고 어떻게 가타도 없고 붓도 없었을 그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거기 있는 거 24개를 제가 재현을 다 한 겁니다. 1년 동안. 그것이 문화재의 어떤 뿌리가 될지는 꿈에도 모르고 좋아서 만든 거예요. 구절판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배접을 다 한 거예요. 배접이라는 건 문양을 판 데다가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다른 색을 넣어서 이렇게 배접을 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눈도 밝고 손발 건강해서, 근데 이렇게 앉아서는 작업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걸음을 걷지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까웠지, 아직은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행복해져 뭐. 아마 제가 따로 색재학을 공부한 배는 없으니까 그 오랫동안 꽃을 만지면서 얻어진 색의 조화를 이 색지공에 제가 잘 적응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귀한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것은 국쇠를 놓는 받침대입니다. 한 장 붙이고 100번 두드리고 오늘 3시간 만에 한 장씩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8개월 반 9개월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고 대통령 포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속이 말로 애들 보고 나 죽으면 이건 내 무덤에 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왔니?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 지냈니? 숙제는 좀 해왔냐 어쨌냐? 아이고 이거 문양 봐왔구나. 가장 핵심적인 건 예를 들면 백갑 두 송이가 주인공이요. 그 옆에 장미 다섯 송이가 조연이요. 그 밑에 안개꽃을 하면 그게 엑스트라요. 색이 100가지가 있다고 100가지를 다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대사관자는 외국에 귀빈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접견실에 한지가 있으면 이게 뭐냐, 네 나라 이런 게 있냐 이래서 화제가 되고 한지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그런 것에 보람을 느끼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그런 희생 없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다른 한지공예가의 작품과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 색의 조합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촌스럽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내포하고 있고 너무나 훌륭하신 스승님이십니다. 김혜미자 선생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한마디로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한지에 대한 열정은 아마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닐 거예요. 한지는 다들 색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리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맑아질 수가 그렇죠? 이 종이를 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 당나무만 가지고 이렇게 한지를 폈을 때의 그 소리로도 반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한지를 허기 싫거나 보기 싫거나 그런 적이 단 1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에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올 때마다 내가 말하잖아. 한옥마을에 이런 이 집이 하나 분점 있으면 날마다 출근할 거라고. 생선 이렇게 두꺼운 거 봤어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초밥 이렇게 두껍게 하는 집 없어요. 정말로. 제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서 살으셨고 제가 4살 되던 해 일본에서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어머니가 늘 생선 구이나 찌개나 그런 걸 해주셨던 아마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집에 갖고 가서 먹는다고도 안 팔아. 안 줘. 여기 가보다가 간장 찍으면 혼나니까. 네. 생선에다만 찍어. 아우 매워. 여기 초밥 나오는 거 무심히 보셨겠지만 하얀색 나오면 빨간색, 그 다음에 또 핑크색 이렇게 색이 리듬이 가르게 나와요. 그래서 초밥은 곧 한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 건강이다. 다 먹었어? 네, 다 먹었어요.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도시 전주에 한지 박물관이나 한지 전시관이 꼭 내 살아생전에 생긴다면 앞서가는 저로서는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가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잡니다. 물 그리고 인심이 맑은 삼청의 고장 청도. 청도의 한 마을에는 벌써 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향기 느껴지시나요? 다가오는 봄 향기가 이곳에서는 벌써부터 가득한 것 같은데요. 잠들어 있던 입맛을 깨우고 봄철 입맛을 돋우는 청도 미달이 지금 만나보시죠. 파릇파릇한 잎들로 겨울을 잊은 듯한 싱싱한 초록빛 물결을 보니 정말 봄 기운이 물씬 나는데요. 짠! 꽃다발 같죠? 상큼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겨울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 미나리. 지금이 바로 맛과 영양이 최고조라는데 봄 향기 가득 품은 미나리를 지금 만나볼까요? 전국 최대 미나리 산지인 한제마을. 매년 이맘때가 딱 제철인 푸릇푸릇한 미나리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오니까 산 좋고 공기 좋고 여기 온통 하우스 보이시나요? 이야, 정말 여기 있는 게 온통 다 미나리래요. 미나리 천국. 제가 미나리 정말 좋아하는데 먹어는 봤지 수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미나리 맛나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돼요. 근데 수확 도와주실 분이 여기 계신다고 했거든요. 저쪽인가?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살아있는 것 같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하우스 들어오니까 벌써 봄이네요, 봄. 뒤에 미나리 향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 사장님, 여기서 이제 미나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미나리 농사 지은 지 7년 차 됩니다. 아,
벌써? 럭키 7. 럭키 7 벌써? 네. 네. 와. 그 일단 이 한제 미나리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밥맛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물 빠짐이 좋아서 미나리 맛이 좋아요. 근데 저 미나리 그러면 맛 좀 보면 안 돼요? 저 미나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미나리 맛보기 전에 일부터 해야죠. 아 그렇다 그죠? 그렇죠. 일을 해야 먹죠, 그렇죠? 2월부터 5월까지 수확하는 미나리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나 맛과 향 그리고 식감까지 뛰어난데요. 싱그러운 초록빛을 머금은 자태가 영롱합니다. 선생님 일단 제가 일을 이제 시작해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완전 무장 중인 체형 리포터. 앞치마까지 야무지게 묶으면 수확 준비기! 자, 이제 빠지시나? 아,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가봅시다. 천천히. 천천히. 어? 빠지네. 사장님, 발이 안 빠지는데요? 아, 손만 간다, 손만. 사장님, 어, 아! 됐다. 에이, 에이. 자, 사장님, 저 힘 좋으니까 이렇게 팍팍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미나리는. 어,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미나리가 상체가 다 나가기 때문에. 자, 이제 자세를 잡고. 어, 자세를 잡고. 딱 앉으세요. 자, 앉아가. 앞으로. 아, 살 먼저 한번 심어 보여주세요. 미나리를 딱 잡고. 네. 낫을 땅에 대고 천천히 이렇게 베면 돼요, 이렇게. 에헤이. 참 쉽지 않네, 이게. 어, 어우, 안 되는데. 봐봐. 힘을 주지 말고. 힘 주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요 대가 안 다치게. 천천히 이렇게 베면 돼요. 미나리 베기 제 도전 과연? 이번엔 성공! 잎과 줄기 전체를 먹기 때문에 바닥에 끼듯이 잘라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 이야, 이 미나리 향기 좋네요, 사장님. 야, 이 정도면은 올해 풍년 아니에요? 예, 평균적으로 풍년입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이 한창 제철 아니에요? 예, 2월부터 5월까지 제철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가 미나리 향이 최고 좋고 맛도 좋아요. 아삭아삭하고 미나리가. 맞아. 제가 봄에는 항상 미나리랑 삼겹살을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 미나리 키우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밤낮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 너네. 미나리도 사람이 입을 듯이 미나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는지 안 어느는지 봐야 돼. 맨날. 그럼 미나리를 이 사랑으로 키웠네요. 그죠? 예, 만 원한테는 안 믿는 사람. 아니, 내 세븐가이가 이러면 돼요? 어? 열심히 베다 보니 어느덧 수확한 미나리가 한가득. 덕분에 봄 향기도 한가득. 수확한 미나리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채영 리포터. 자 이제 슬슬 작업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끼! 사장님, 배에서 꼬르륵 거려요.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제. 안 돼요 지금. 왜요? 미나리 배에서는 당연히 따듬고 씻고 선별을 해야 되니까. 아직도 남았어요? 많이 남았지. 배고픈데. 미나리 먹기 전 깨끗한 세척은 필수. 밥상에 오르기 전 미나리 몸단장은 이곳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제철 맞은 만큼 정말 다들 분주해 보이죠? 어떤 걸 고르라는 거죠? 대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두 개 잎대 있는 거.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요 끝에 거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또. 그러면 이거는 버려지는 건가요? 네, 저희는 먹어도 되는데 이제 손님들에게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까워도 버려요. 미나리 줄기의 굵은 마디를 중심으로 좌우에 난 잔줄기는 미련 없이 떼어버리고 자잘한 이파리 역시 손질 후 선별된 미나리는 바구니로 직행. 미나리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네네. 혹시 좀 맛있는 미나리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 육안으로는 모르고요. 정비가 잘 된 거 일단 사시면 돼요. 깨끗한 거. 네네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월에는 미나리가 연하고요. 부드럽고. 네.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이제 미나리가 조금 향이 진해요. 그래서 아삭아삭하긴 한데 향이 진해서 취향대로 오셔서 드시면 돼요. 그렇게 선별 작업이 끝난 미나리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어디나 뚫까요? 여기 바닥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청도 미나리의 인기 비결은 바로 맑기로 이름난 청정 지하수에 있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한 미나리는 포장으로 마무리. 사장님, 저 잘하자. 네. 자, 이제 맛을 한번 보실까요? 맛봐도 돼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많이 먹으라고요? 네네. 먹어볼게요. 네.
확실히 좀 부드럽고 미나리 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 저 이제 그러면 먹으러 갈 수 있죠? 네네네. 삼겹살에 미나리. 네. 갈래요, 갈래요. 제요. 이거 들고 가셔서 빨리 고기하고 드세요. 어, 먹으러 가도 돼요? 네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먹으러 갈게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미나리. 특히 미나리와 삼겹살은 최상의 조합이니 그 맛이 궁금하죠? 짜잔!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 우! 사장님, 네. 제가 열심히 수확해서 받은 미나리입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이 귀한 미나리도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 같죠, 그죠? 아, 그럼요. 아, 미나리가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좋은 걸 선물 받으셨네요. 너무 재밌게 수확하고 왔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배고프니까 우리 요거 삼겹살 좀 뭐 구우면서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생 삼겹살입니다. 이야. 아우, 사장님 오늘 미나리도 부들부들 맛있고. 아니 이 집이 미나리 맛집이 아니라 삼겹살 맛집이었어 지금. 너무 맛있다. 네, 미나리 밥 드셔보세요. 야. 이 삼겹살이랑 미나리랑 궁합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예. 지금 미나리 향이 한창 좋을 때니까 맛있어요. 삼겹살하고 생각하면. 이 삼겹살의 육즙이랑 네. 미나리의 네. 그 궁합이 쫙 퍼지면서 네. 부들부들한 게. 네, 맞아요. 야,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 이거 좀 더 맛있게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미나리의 맛을 느끼려면 생 걸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요건 뭐예요? 예, 요거는 생 걸로 나물인 거죠. 무친 거죠. 아, 무쳐. 생절임, 생절임. 다양하게 또 뭐 전을 구워 드실 수도 있고 비빔밥을 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비빔밥도 있어요? 네, 비빔밥도 있습니다. 제철 맞은 미나리 소식 듣고 찾아온 많은 손님들. 너도 나도 미나리와 고기 한 쌈 가득 넣어 봄의 맛 제대로 느끼는 중. 오늘 어떻게 그러면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봄 되면 저 미나리 워낙 좋아하니까 자주 먹으러 와요. 씹히는 식감이 아삭아삭한 것이 너무 맛있어요. 청도 미나리를 먹고 나면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항상 힐링돼서 자주 오고 있거든요. 청도 미나리 최고입니다. 진한 미나리의 향이 삼겹살 특유의 잡내를 잡아줘. 삼겹살은 더 고소하게, 미나리 향은 더 진하게. 그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궁극의 조합. 미리 맛보는 봄. 청도 한제마을로 오세요. 겨울에 잃었던 입맛을 돋워주고 비타민을 충족시켜주는 봄나물의 대명사 미나리. 여러분도 향긋하고 아삭한 청도 미나리로 미리 봄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춥다라니 평창에서 몸을 뜨끈하게 좀 지지려고 왔는데 아 여기 뭐 네. 뜨끈뜨끈한 구들빵이 있으니까요. 네. 아니 구들빵이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네네. 어렸을 때 왜 할머니 집 가면은 이 아랫목에 앉아서 가라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구들빵 아닌가요? 네 혹시? 맞습니다. 그 전통 구들 방식으로 이제 구들을 놓고 펜션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구들빵에서 오늘 뜨끈하게 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와 진짜 요즘에는 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는 사실 도시가스 비용 때문에 공지서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기에서는 그 비용 걱정 안 하고 조금 지져도 되겠죠? 뜨끈한 구들장을 즐기기 전에 구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곳을 먼저 찾아왔는데요. 바로 한국의 전통 구들 문화 전시관입니다. 여기 전시관이라고 해서 일단은 들어봤는데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유적지와 있는 듯한 이게 구들인가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들방들이 있으면 그 위에 것들을 싹 다 치우고 이 난방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성을 해놨느냐 네. 이런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고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모형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야, 근데 이게 구들 모양이 이렇게 보니까는 다 다른 방식으로 난방이 되나 봐요. 원리는 똑같은데 네. 구들의 연기가 나가는 방향이 방향에 따라서 이제 고래의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가장 뭐 좋은 방식 아니면은 가장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선호했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실제로 네. 제일 많이 놓여졌던 구들은 사실 여기 있는 줄고래하고 막고래 두 가지 형식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딱 봐도 저기는 재료가 별로 안 들어가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서민분들은 저런 막고래 형태를 많이 쓰셨고 이제 사대부 양반집에서 보통 이런 줄고래 형태를 썼는데 실제로 이제 구들 건축을 해놓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촬영을 해서 이제 열 온도를 재보면 막고래가 연기의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저게 훨씬 더 따뜻합니다. 구들은 바로 뜨끈해지는 것이 아닌 하루 전날부터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야 뜨끈하게 구들빵이 달궈진다고 합니다. 자, 잠깐의 구들에 대해 공부를 해봤으니 이론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경험을 해볼 차례. 달궈진 구들빵에 제가 안 가볼 수 있나요?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제게 마구마구 손짓하는 거 보이시나요? 오! 와 느낌 있다. 완전 분위기 있는데?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눕방이란 무엇인지. 와 여기 엄청 뜨고 비니님. 대박이다. 진짜 아랫목이 있구나. 와 진짜 뜨거운데 여기? 뜨끈한 구들빵에 몸을 맡기니 저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구들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잠깐의 꿀잠을 즐기고 또 다른 체험을 위해 시원한 공기를 마셔줬는데요. 이거 지금 뭐 미니 구들인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트막 하나 만들어서 저희 이제 가마솥 걸고 거기에 팝콘 튀겨먹는 활동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부트막과 팝콘이라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황토와 적벽돌만 있으면 부트막 뚝딱 완성! 에다가 네. 장바지를 먼저 올려놓고요. 네. 그다음에 한 시간 지났나요? 드디어 옥수수를 가마솥에 넣고 팝콘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니 와! 어머머머! 선생님! 먹어도 이제? 네네.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유기농 팝콘과 그림이 따로 없는 평창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먹는 고소함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입실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구들 스테이를 즐길 사람들이 찾아오고 구들 전시관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겨 추억을 꺼내보는 사람들.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아 저희가 진부에 갔다 왔다가 네. 아 이제 관광 안내 책자에 보니까 이제 구들장이라고 하는 문화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기억도 있고 이런 데서 와서. 건강한 삶을 한번 처음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갖고 아니 어렸을 때 이제 구들장 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추억거리들이 조금 있잖아요. 혹시 생각나는 추억 있으세요? 구들장에서 그 어릴 때 너무 이제 추워가지고 구들장에 엉덩이 대미고 네. 이렇게 하다가 뒤에 옷 다 태워먹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구들장 하면 떠오르는 어렸을 때 기억 있으세요?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기억. 아~ 네, 맛있는 거 구워 먹는 생각. 네.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또 뭐죠? 황태. 황태. 방망이로 두들겨서 연하게 만든 다음에 네. 살짝 이렇게 끄슬리게 구워 먹는 거. 아~ 그런 것들 생각나요. 추억과 낭만이 숨쉬는 구들장. 그 평창의 수많은 곳 중에서 이 구들장을 만나러 네. 온 계기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공적인 난방을 다 하는데 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난방을 하니까 이게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다른 계획 없이 그냥 고기 먹고 눈 구경하고 네. 예, 따뜻한 차 마시고 뜨뜻한 구들장에 몸을 지지고 예, 그게 저희의 이제 힐링 여행 목적이에요. 야. 더할 나위 없는 힐링의 장소 구들마을.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체험이 있었는데요. 치유과학실.
신발 벗는 거죠? 네. 우와, 아, 반신욕기인가? 치유과학실에서 즐기는 반신욕. 이 또한 힐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더라고요. 통상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평창의 전경이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여유를 만끽해 봅니다. 와, 야, 노천탕에 온 느낌이에요. 이게 반신욕 딱 하고 있다가 뭔가 딱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는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뜨끈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구두 찾는구나. 네. 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네. 구두의 뜨끈함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 평창 황토 구두의 마을. 이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전통 구두의 뜨끈함을 느끼러 겨울 힐링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